안녕하세요, 석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대사성 질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기초대사량, 그리고 활동대사량, 일일대사량 요거 배웠죠? 기억하십니까?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쵸? 물질대사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뭐 어떤 수능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뭐 어렵지도 않고 문제가.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거나 많이 듣게 되는 그와 같은 질환들이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고 기억해뒀다가 그런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걸 들었을 때 아,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먼저 대사성 질환, 물질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에너지 대사의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죠? 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하나씩 다뤄볼게요. 만병의 근원, 비만이죠. 그죠? 비만. 마음 아픈 단어입니다. 그죠? 저도 뭐 이렇게 계산해보면 비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위험해요. 한번 볼게요. 뭔지. 그죠? 내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과, 그죠?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균형을 이뤄서 내 몸무게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가장 베스트한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쓰는 에너지보다 많아지게 되면 그 남는 에너지가 반드시 버려지면 너무 좋은데, 그죠? 반드시 다 버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몸은 효율이 좋아서 그걸 다 지방의 형태로 전환해서 쌓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계속 쌓일 수 있는 데가 배예요, 배. 그래서 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화면은 배가 안 나서 다행이네요. 자, 근데 요게 이제 많이 쌓이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비만의 단계에 다다를 때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내가 뭘 많이 먹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나의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됐다는 얘기고 그죠? 뭘 계속 먹었으니까 살이 쪘겠죠, 그쵸? 그러다 보면 나의 그 혈당이 높았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는 그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그 시간 자체가 비만이 아닌 사람보다는 훨씬 더 길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몸에서 별로 반응하지 않는 어우 인슐린 쟤 또 나왔어? 아유 됐어 됐어 인슐린이 귀할 때는 인슐린 나오면 인슐린이 하는 여러 가지 명령들을 잘 듣는데 그죠? 요건 너무 자주 봐 그러니까 이제 예 인슐린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너무 허접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부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아 지금 요 수준을 벗어나기 때문에 요 정도로 그러니까 자주 보니까 아 뭐 말을 잘 안 듣게 된다. 요 정도 느낌으로 가시죠. 그래서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뇨가 됩니다. 그래서 비만인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리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자, 그 다음에 비만인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서 일단 몸에 세포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뭐 몸 세포 수 자체가 많고 그 다음에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 생각을 해보시면 그 많은 몸무게를 똑같이 이동을 시킬 때 들어가는 에너지와 산소 요구량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혈액의 양도 늘어나야 되고 이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몸 전체로 돌려야 되는데 몸 전체에 세포수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힘으로 쥐어짜서 몸 전체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혈액의 자체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이 나타날 수 있다. 그죠? 난 단지 많이 먹어서 배가 나왔을 뿐인데 당뇨도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고혈압도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당뇨가 걸리면 당뇨가 모든 합병증의 시작이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죠? 그리고 비만인 사람은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도 많이 먹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것들이 많아지겠죠, 몸속에. 그러다 보니까 지방과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의 양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혈관에 쌓이게 되면 네, 고지혈증이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그 다음 단계의 합병증을 만들어내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비만이 굉장히 좋지 않은 어떤 병들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초기 단계의 선두자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니까 비만을 없애야 된다, 뭐 비만을 줄여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 게 여기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정말로. 자, 우리 같이 운동합시다. 오, 자. 자, 비만을 어떻게 측정하냐? 간단하게 볼게요. 자, 요거는 뭐 지금 시간에 자세히 다룰 건 아니고요. 그냥 요렇게 비만도를 측정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둘레로 판정을 하거나 체질량 지수로 판정을 하거나 상대 체중으로 판정하는 방식이 있다. 그죠? 요런 방식이 있으니까 잠깐 캡처해 두고 여러분이 각각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키와 몸무게를 집어넣어서 비만도를 간단하게 측정해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아, 그리고 여기서 생활의 팁을 드리면 내가 비만이에요. 비만인데, 비만이야. 근데 이렇게 보면은 비만을 측정하는 복부 비만도를 또 측정하는 방법 중에 그냥 뱃살을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거든요. 잡아보는 거야. 잡는 거야. 그죠? 그래서 피하지방의 두께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만인데 뱃살을 잡았더니 뱃살 거죽이 이렇게 얇게 잡힌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내장 비만입니다. 지방이 내장에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그냥 피하에 있는 게 낫다. 뱃살이 이렇게 두껍게 잡히는 게 낫다. 이렇게 두껍게. 그 얘기는 뭡니까? 피부 거죽 안에 지방이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내장에 쌓여있는 건 아니고 피부 표면에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자기가 살이 좀 된다. 체중이 좀 된다. 그런데 뱃살을 딱 잡았더니 얇게 잡힌다. 아, 이거 좀더안 좋습니다. 그러면 두껍게 잡힌다. 그것도 좋다고 하긴 뭐하지만 얇은 거보단 낫습니다. 그죠? 되겠죠? 저는 뭐 두툼하게 잡힙니다. 여기까지 가고 비만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그 대세성 질환의 대표적인 질병인 당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오줌에, 뇨가 오줌이죠. 오줌에 당이 들어있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이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유, 뭐, 그 100개 빠져나가면 100개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 한번 천천히 볼게요. 일단은, 당뇨병의 형태가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괜히 간지나 보이게, 영어로 써져 있는 거 갖고 왔어요. 요게 이제 당뇨병이라는 얘기고요.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입니다. 1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질환입니다. 인슐린을 만드는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해서 인슐린 분비가 안 돼요.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혈당을 어떻게 낮추냐면 이렇게 낮춰요.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서 세포에 이렇게 인슐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에 달라붙으면 이제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고 열심히 소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혈관 안에 포도당을 놔두면 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신호가 인슐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인슐린이 여기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없앴으니까 그렇죠? 세포 안으로 넣어줬으니까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 맞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단순하게 혈당량을 낮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피 속에 포도당량이 많아. 그러니까 혈당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혈당이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이야. 높죠? 높아. 높으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오줌을 만들 때 피를 걸러서 오줌을 만들거든요. 피를 걸으면 포도당이 빠져나와요. 오줌이 될그 원료에 포도당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다 재흡수하거든요. 100%. 근데 빠져나오는 양이 너무나 많으면 재흡수할 수 있는 포도당을 재흡수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개 정도까지는 초당 1000개 정도까지는 재흡수할 수 있는데 1500개가 원료 안에 들어있으면 1000개를 재흡수하고 500개는 남아서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버려지는 게 아까운 게 아니고 그 정도로 피 속에 포도당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뭐냐면 피 속에 포도당이 왜 많아? 이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버려지는 그 양이 위험한 게 아니고 버려질 정도로 많다는 얘기는 피 속에 포도당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이 심해지면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가 다 배고파지는 거예요. 다 기근에 휩싸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다 충분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포도당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만 가지 합병증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1형은 이게 문제입니다. 인슐린이 안 만들어지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갑자기 나이 들면서 갑자기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어렸을 때부터 인슐린을 만드는 그 이자에서 인슐린을 만들거든요. 이자에 문제가 있어서 인슐린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경우는 소아당뇨라고 부릅니다. 아기 때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형 당뇨는 소아당뇨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치료하면 돼? 인슐린이 없어서 문제니까 인슐린 주사 맞으면 됩니다. 심플. 다만 인슐린을 못 만들기 때문에 평생 주사 맞아야겠죠. 그죠? 인슐린. 요게 이제 1형 당뇨. 2형은 인슐린이 있어. 이렇게. 인슐린이 있는데 인슐린이 제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불러요. 인슐린이 있는데 인슐린 수용체가 인슐린을 잘 알아보지 못하거나 인슐린하고 제대로 반응하지 않거나 인슐린하고 반응을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거나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2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비만처럼 인슐린이 분비되는 시간이 길거나 인슐린의 농도가 항상 높게 유지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자주 보면 됐어. 아유, 신경 안 써. 요래 되는 거죠. 아유, 요래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인슐린 주사를 맞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인슐린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니까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서 내피 속에 포도당의 양을 조절해줘야 됩니다. 힘들죠. 2형 당뇨병이 힘들어요. 그리고 2형 같은 경우는 이거 아기들이 잘 걸린다기보다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되려면 인슐린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가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됐어야 됐기 때문에 성인들, 40, 50대들, 요새는 뭐좀 빨라져서 30대도 걸린다고 하는데 좀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성인분들이 많이 걸리는 게 2형 당뇨입니다. 되겠죠? 당뇨는 사실상 치료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식이 조절하고 운동하면서 조절해 나가야 되는 병입니다. 아직 완치 이런 건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되겠죠? 그리고 증상을 한번 볼게요. 소변을 자주 봐. 아, 이게 소변을 왜 자주 보냐? 이게 이제 오줌이라고 칩시다. 오줌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 여기에 포도당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오줌의 농도가 높겠죠. 오줌의 농도가 높아지면 삼투현상에 의해서 주위에 있는 물들이 빨려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냥 삼투현상에 의해서 삼투현상은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 오줌의 농도가 높아지면 포도당이 있어서 오줌의 농도가 높아지면 주위에 있는 물이 빨려 들어오면서 오줌의 양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소변을 자주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네. 요요 요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당뇨병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왜냐면 세포들은 굶는 거니까요. 세포들은 굶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세포들이 굶고 배고프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피 속에만 포도당이 많은 거야. 근데 그걸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최악이죠. 눈앞에 먹을 게 많은데 나한테 안 줘. 최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오줌이면 오줌의 양이 많아지는 거고 피 속에 포도당이 많아지면 마찬가지로 주위에 있는 물이 네. 삼초현상에 의해서 주위에 있는 물이 혈관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많아지게 되고 혈액량이 많아지게 되면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상승하다 보니까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뭐 신부전, 신장, 뭐 망막, 그다음에 뭐몸 전체에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심해지면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당뇨도. 하지만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식이요법 하면서 운동하면서 지내시면 큰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은 아니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 수도 있죠. 보통 사람보다 더 열심히 운동하고 보통 사람보다 더 신경 써서 밥을 먹으니까. 그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당뇨 걸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지 말고 걸리지 않으면 좋고 걸리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쭉 가다가 오래오래 평소 보통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도 훨씬 더 많다. 요런 거 하시니깐요. 근데 당뇨 1형과 2형이 무슨 차이인지는 이해할 수 있겠죠? 소아당뇨, 성인당뇨입니다. 치료법은 인슐린 주사 맞으면 되고 이건 인슐린 주사로 안 되고 운동하고 식이요법을 평생 진행해야 된다. 오케이? 자, 다음 볼게요.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내가 이제 먹는 것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앞에서 뭐 비만 때문일 수도 있고 당뇨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혈압이 보통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질환입니다. 대략 120에서 80 정도. 여기서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도는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요 상태가 유지가 되면 고혈압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고혈압이 되면 이게 압력이 높아지면 젊었을 땐 괜찮아요. 젊었을 땐내 혈관에 탄성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압력이 좀 높아도 혈관이 터지거나 문제가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혈관에 탄성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높은 압력을 지속할 만큼 혈관의 탄성이 떨어지게 되면 어딘가에 혈관이 터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터지는 부위가 뇌면 뇌졸중이 되는 거고, 심장 같은 데서 터지면, 네, 심장 질환이 되어서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는 거고, 몸 전체에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혈압. 예, 네, 방법은 뭐 딱히 없어요. 운동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운동해서 체중이 내려가면 압력이, 아니 그 혈압이 내려갈 확률이 커집니다. 그리고 너무 짠거 먹지 않고, 짠 거랑 뭔 상관이냐? 얘기를 해보면, 짠 거를 먹으면, 우리가 혈관이 있으면, 여기 나트륨 같은 것들이 이제 혈관 안에 많아지겠죠? 짠거 먹었으니까. 그럼 얘들이 압력을 높입니다. 압력을 높이는 게 아니고 농도를 높여요. 그러면 삼초현상에 의해서 또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디로? 혈관 안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니까, 혈관은 똑같은데, 그죠? 혈관은 변하지 않는데, 그 안에 물이 더 늘어나. 뭐, 수도꼭지 조금 트는 거랑 수도꼭지 콸콸 트는 거에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콸콸 틀면 압이 세지죠.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짠거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치료약은 뭡니까? 혈액량이 많아서 문제면 오줌으로 혈액을 빨리빨리 버리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이 이뇨제예요. 그러니까 오줌 자주 싸게 하는 약을 먹어. 그러면 혈압이 내려가게 됩니다.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고지혈증.
고지혈증 보겠습니다. 보시면 네. 이거를 잠깐 지우고 네. 고지혈증 보시면 요거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피 속에 지방, 콜레스테롤 같은 지질이 과다해서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걸쭉해지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기름이 많은 거죠, 피를 보면.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 몸에서 LDL이라고 하는 것, 저밀도 지질 단백질. HDL, 고밀도 지질 단백질. 그죠? Low density lipid protein.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런 물질과 HDL이 있는데 이 두 개가 하는 역할이 좀 반대예요. 그래서 LDL 같은 경우는 조직으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나르는 그런 셔틀이고 HDL은 거꾸로 조직에 있는 몸 전체에 퍼져 있는 데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담아서 간으로 갖고 오는 그런 셔틀입니다. 그러니까 몸속에 이게 많으면 LDL이 많으면 지방 이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몸 전체로 뿌려가지고 그쪽으로 짱받게 되는 거고 HDL이 많으면 몸 전체에 퍼져있는 걸 긁어모아서 간으로 갖고 오는 거고 그죠? 그래서 몸 상태가 안 좋다 고지혈증이다 그러면 지방과 피 속에 이런 것들도 많고 지방과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도 많고 LDL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지혈증이 걸릴 확률이 커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요. 혈관 어딘가에. 우리는 뭐든지 쌓이면 문제입니다. 그러면 또 관벽에 이런 것들이 쌓여오면 혈관이 이렇게 돼서 피가 이렇게 숑숑 통해야 되는데 이렇게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들 물놀이 할 때 이렇게 호수 반 막으면 그죠? 호수가 있는데 호수 이렇게 반 막으면 샥 물살이 세게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물살이 샥 나가는 거는 두 가지죠. 수도꼭지를 이빨 틀어가지고 넓은 말인데 충분히 틀어서 물을 세게 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요걸 막아가지고 빨리 나가게 하거나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 고지혈증은 요걸 이렇게 막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또 압력이 높아진다. 매우 좋지 않다. 이게 다 엮여 있습니다. 엮여 있어. 뭐 하나가 되면 이게 독립적인 게 아니고 이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사성 질환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볼게요. 자, 뭐 지방간. 지방간이 또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습니다. 요 간이 있는데 간에 지방이 끼는 거야. 지방이 축적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문제가 뭡니까? 간이 원래 해독 기능도 하고 여러 가지 간 고유의 기능들을 해야 되는데 그 간세포 옆에 지방들이 달라붙으면서 간이 제기능을 못하게 되는 그와 같은 병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간은 시간이 지나서 발전을 하면 지방간, 뭐 간경변 이런 같은 간 질환으로 좀 더 심각한 간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위험한 병입니다. 그래서 요 간이 안 좋아지면 일단 무기력해집니다. 몸에서 간이 하는 역할이 기본적으로 해독작용이잖아요. 해독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내 몸에 유해한 것들을 무해한 상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되지 않기 때문에 몸 전체의 기능이 다운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간입니다. 그 다음에 구루병, 비타민 D가 결핍되면 뼈에 문제가 생깁니다.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 칼슘 흡수 비타민 D가 칼슘 흡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없으면 내가 칼슘을 많이 먹어도 그 칼슘이 내 몸속으로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뼈에 문제가 생기고 뼈가 이렇게 약해지고 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은 앞에서 얘기했던 제가 얘기했지만 뭐 혈압, 비만, 당뇨, 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사실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심하면. 이게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혈압, 혈당, 중성지방혈증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동시자발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다루면 좋은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생략
제가 생리학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구나. 요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가 아니고 하나 더 볼게요. 아, 문제만 얘기하고 끝내려고 그랬네요. 예방. 누구나 다 합니다. 하지만 하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균형 잡힌 식생활. 맨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양만큼.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먹으면 된다. 알지만 어려운 거죠. 그쵸? 알지만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식습관이 불규칙해지면요. 그러니까, 먹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내 몸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런 상태가 돼요. 다음 밥을 언제 먹을지 몰라. 위기감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더 갈구하게 됩니다. 음식을. 내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효율도 좋아져요. 저장 효율도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달래야지. 나는 굶지 않아. 난 내일 이 시간 되면 또 넣어줄 테니까 흥분하지 마. 워워. 이렇게. 그래서 균형 잡힌 식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운동. 아, 알지만, 그죠? 쉽지가 않다. 유산소와 무산소를 병행하면 좋습니다. 근력 운동이 병행이 되면 기초대사량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을 빠르게 태울 수 있고, 또 하나는 심혈관계에 강한 자극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혈관도 좀 탄탄해지고, 심장도 좀 커지고, 폐활량도 늘어나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칼로리 소모도 있고요. 그래서 좋다. 밥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흡연 음주 하지 마라.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렵지만 해내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10번 할 거, 요거 보고 한 번만 줄여도 10%의 향상이 있는 겁니다. 되겠죠? 해봅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